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한 80석 정도만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신청을 서두르셔야 될것 같습니다. 저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행동하지 않는 이 보수는요,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항상 좌파한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제 보수도 나서야 되고, 그리고 그럼요. 나서는 방식도 이제는 좀더 우리가 정신 무장을 하고, 이념 네. 무장을 하고, 그렇죠. 그걸 토대로 해서 결국 이제 나아가야 되고, 저는 그렇습니다. 이 20, 우리가 뭐 21세기 살면서, 야, 무슨 이념이 중요해. 우리가 뭐 지금 이런 게 중요하지만, 오히려 더 중요한 시대가 돌아왔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회에 저희들 토크쇼를 한 이유도, 좀더 여러분들과 함께 공감대를 넓히면서, 이제 우리가 행동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토크쇼를 마련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많은 또 응원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두 번째로는요, 참, 이 문재인 청와대, 네. 문재인 청와대가 거의 뭐 범죄 집단이 되는 게 기정사실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자,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으로 인해서 청와대에 있던 이 민정수석, 그 다음에 대통령실 비서실장, 민정수석실 등등에서 전부 다 이제 기소가 돼갖고, 이 재판도 솔직히 하자면 이게 재판 너무 오래 겁니다, 지금. 네. 이거 되지 않았습니까? 거기다가 서해 공무원 비사 사건, 그 다음 북한 어민 강제 북송 북송 사건, 사건. 거기에다가 월성원전 1호기 그 경제성 평가 경제성평가 조작 조작 사건. 사건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지금 보니까요 거의 지금 노영민 비서실장, 그다음 임종석 전 비서실장 다 걸렸죠. 그다음에 김수현 정책실장 그렇죠. 또 걸렸죠. 뭐 그다음에 또 누굽니까 장하성 정책실장도 지금 아마 곧 수사를 한다 그러고, 그다음에 문미옥 지금 부좌관, 뭐 그다음에 나머지 뭐 조국 비롯해서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말할 것도 왜 없고. 이렇게 됐을까요? 이게 네? 그러니까요. 아까 우리 그겁니다. 이 기본의 헌법과 법률에 입각한 기본에 충실한 국가 운영을 안 했고, 그때그때 자기들 편의에 따라서 자기들 하고 싶은 거 꼼수와 편법으로 이렇게 이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점에서는 지금 이들이 종합 비리 백화점이 된거 아닙니까? 문재인 청와대 전체가요. 그런 점에서는 한마디로 자업자득이다. 자업자득. 거기다가 노영민은 또 무슨 저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 월북머리 사건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이정근 있잖아요. 이정근 그 민주당 여성 정치인 송영길하고 가까운 사람 이정근. 이정근이 또 그냥 2020년 4월 총선에서 서초갑에 나왔다가 윤희숙한테 딱 떨어지고 나왔고, 일주일도 안 돼갖고 노영민한테 아유 실장 실당님 저좀 만났어요 해갖고, 저는 실당님 말고는 없어요. 저에게 쓸수 있는 찬스는 오직 실당님 찬스뿐이야. 이러니까 거기 또그 CJ의 그 뭐예요 그 물류회사 좋은데, 복합 물류지. 한국 복합 물류, 거기 그 출근 안 해도 그 차도 나오고 1년에 1억 이상 연봉 나오는데, 물류의 물자도 모르는 자가 PD 수첩 그 작가로서 그뭐뭐좀 하던 이런 정도의 사회 경력을 가진 사람이 거기 갖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그 노영민이 출국 금지 당한 거 아닙니까? 근데 봤더니요, 거기 한국 복합 물류의 상근 고문 자리가 한 자리가 아니고 세 자리인데요. 그세 자리를 민주당이 다 독식을 해버렸대요. 나머지 두 자리를 누가 먹었는지 이제 조만간 나올 거예요. 근데 그 전문가는 전문가예요, 물류 쪽에. 누가요? 이 사람들이요. 아, 왜요? 돈 물류. 아, 검은 돈 물류. 검은 돈은 어떻게 돌릴 예, 네, 것인가? 검은 돈 땡기고 그거 하는 데는 도사입니다. 이, 저, 그렇군요. 이정근 씨가 그 분야에서는 아주 그, 제가 볼 때는 거의 고수예요. 그 사람들한테 뭐 해준다고 그래갖고 돈 몇 억씩 땡기고, 나중에는, 아, 노영민 실장한테 줘야 되는데, 그러면 또 5천만 원 갖고 가고. 아주 그돈 물류에는 아주 그냥 굉장한 전문가들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복합 물류 저 고문할 자격이 있어요. 따지고 그러네. 보면. 근데 복합 물류는 돈은 저 취급 안 합니다. 다른 제품만 하지. 자, 이러니까 말이죠. 지금 이, 그, 왜 문재인 청와대가 이렇게 됐을까? 이거는 결국은 문재인이 본인이 변호사이긴 하지만 사실 변호사 생활을 안 했잖아요, 거의. 그렇죠. 거의 뭐 인권 변호사라 그러지만 전혀 인권을 신경 안 쓰는 사람이잖아요. 이제 그렇게 운영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본인들은, 아, 우리는 전 정권을 탄핵시키고 일어선 정권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 뭐, 모든 게 목적이 옳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다 합리화가 돼. 그러니까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예. 정권이니까, 촛불이면 다 돼. 그렇죠. 예?
그런 생각. 헌법 위에 촛불이 있다고 생각하는 네. 거예요, 이 자들. 아,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 자들이 뭐 집회할 때 보면 네. 헌법 위에 촛불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촛불이 다다. 네. 촛불을 들고 와라. 그 네. 촛불이 뭐예요? 돈 촛불이에요, 돈 촛불. 그러니까. 네. 그냥 일반 뭐 무슨 뭐 정말 네. 아주 그 소중하고 이런 촛불이 아니라 돈으로 만든 촛불을 들고 나가고 그러니까요. 그냥 한 거예요. 이 돈이 최고다. 참, 네? 돈에 환장한 자들이에요. 네? 네. 아니 그러니까 조국이를 비롯해서 그동안 이 한 걸 보면 전부 다 돈 때문에 이렇게 그 정말 비리의 온상이 된 데다가 이 북한에 대한 이제 정말 그 이 상상할 수 없는 북한에 대한 저자세. 네.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대통령이 북핵과 이 이번에 뭐 파업이 간다는 거 비교했듯이 북한에 대해서 끊임없는 짝사랑을 해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재인이 네. 정말 모든 걸 다 퍼줬잖아요. 네. 회담도 해줘 네. 무슨 뭐 다 퍼줬는데 네. 결국 돌아온 건 뭡니까? 네. 삶은 소대가리. 실물은 안 오고 어. 말만 왔어요. 그것도 어. 삶은 소대가리는 맛이나 있죠. 그러니까요. 아 근데 그, 아니 저 소머리 국밥 좋아하거든요. 네. 네. 아니 그것도 안 보내면서 그냥 말로만 그냥 삶은 그러니까요. 소대가리라고 이야기를 비난한 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 엄연한 우리 재산 네. 그 개성공단에 있던 그거 폭파시켜 버리고 쇼 한번 하고 그게 몇 백억이죠. 네. 그게 몇 그래도 한 마디를 못 합니다. 네. 그래도 북한에 의해서 평화가 우선이다. 아. 그 평화는 무슨 평화요? 돈으로 산 평화. 아. 이재명도 그 이야기합니다. 거짓 평화. 네, 그게 돈으로 산 평화예요. 네. 돈으로 평화 사서 역사 이래로 살아남은 나라가 있습니까? 로마가 왜 멸망했습니까? 안보를 용병에다 맡겼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들 군대 가기 싫으니까 네. 용병 사서 이제 그 안보 맡겼다. 결국 나라 다 망한 거예요. 그렇죠. 맞아. 돈으로 안보 산 나라들 지금 사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네? 네. 다 자기들이 지켜야 되는 나라들. 이것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문재인 청와대는 기본적으로 그 어떤 면에서 불법에 대한 이 온상 네. 그리고 대통령이 저러니까 밑에서 야, 그 정도 하는 것 같고 뭘 그래. 우리 촛불로 등장한 정권인데 누가 뭐라 그러겠어. 우리 다음에 또 집권할 건데 다음에 또 집권하면 이거 다 덮어지는데 또 이재명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정말 하늘이 내리신 정말 이 천재 이루의 기회처럼 결국은 정권 교체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저는요, 이 문재인 세력들을요,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촛불로 흥한 세력, 촛불로 망해간다. 이건데, 뭐냐면, 그 촛불에는요, 이게 민노총, 예? 또 북한, 뭐 이런 뭐, 심지어 그 조폭 세력도 일부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이래가지고 이걸로 이제 해갖고 뭐 헌법 위에 촛불이 있다 했는데, 지금 이제 망해가고 있는 양상을 보세요. 네. 지금 뭐, 민노총 파업이라든가, 한패거리라든가, 북한하고 짝짝꿍 한 거, 야, 진짜 어떻게 대한민국, 지금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 이래요. 70년이 넘었지만, 문재인처럼 한 적이 딱 한 번도 없어요. 네. 여러분들, 그, 같은 이 민주당,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예, 민주당 사기 정권 아닙니까? 김대중, 아, 뭐, 어떻게 되죠? 김대중, 노무현, 네. 그 다음 문재인. 문재인. 아, 그러니까 3기 정권이죠. 네. 아, 죄송합니다. 민주당 3기 정권인데, 김대중과 노무현 때는요, 예를 들어서 그 이제 강제 북송 사건의 네. 경우에도요. 북한이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우리가 먼저 보내줄게 한 적이 없습니다. 북한이 보내달라고 하더라도 여기 귀순 의사가 밝힌 게 명확해지면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도 저쪽으로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 문재인은 김대중 노무현하고 또 다른 거예요. 네. 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민노총 불법 그 행동에 대하는 것도 그 지금 우리 화물연대 노무현의 길을 문재인은 그 일탈해버린 거 아니에요? 이탈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듯이 그 강제 북송 때도 저기서 한마디도 안 했는데 이런 방구도 안 돼 우리가 먼저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정권이에요. 그러니까요. 참 그것도 인권의 원칙에 어긋나는 데다가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유엔 인권위에서 기본적으로 그 문제를 제기를 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해왔고 또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문재인 정권 우리나라가 전체가요. 건국 이후로 지금까지 빚진 돈이 한 천조가 됩니다. 그렇죠. 근데 문재인 정권 전까지 전 정권에 진 게 한 600조가 돼요. 네. 근데 딱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400조 빚을 냈습니다. 네. 국가 부채를 400조를 늘렸어요. 이 400조를 뿌렸기 때문에 결국 저는 40% 유지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렇게 정말 어마어마하게 나라의 곡간을 갖다 해놔놓고 고민정이 뭐라 그랬습니까? 재정은 쌓아두면 썩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자가 네. 청와대 대변을 냈잖아요. 그런 인식을 가진 자. 그러니까 청와대 대변인은 모든 회의에 참석을 해요. 자, 그러면 모든 회의에서 그걸 들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에 있었던 경제수석이나 등등의 이 정책실장이나 이자들이 생각이 뭐냐면, 대통령님, 재정은요, 쌓아두면 다 썩습니다. 이거 빨리빨리 써야지만 또 재정 새로 들어옵니다. 이랬을 거 아니, 아니에요. 제가요, 편장님, 고민정한테 딱 한마디만 할게요. 네. 야, 고민정, 너그 얘기 있잖아. 이재명한테 가서 해라. 이재명이 왜 멀쩡한 자기 거기서 현금 2억씩이나 차지하고 장롱에 넣어놨냐? 그 이재명한테 가서 얘기해. 그 썩는데, 돈이. 돈 썩잖아요. 썩으면 냄새 엄청나는데. 이재명이 본인 입으로 그랬잖아요. 장롱에 그, 더 쌓아놓으면 돈 그거 하는데 왜 그거 쌓아놓냐고. 근데 본인은 그 3억 가까이 되는 돈을 그럴까요? 이자 1원 한푼안 들은 예. 장롱 속에다가 예. 그걸 갖다 놨잖아요. 아니, 홍어는 썩으면 그것도 예. 매콤한 맛이라도 나죠. 돈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제가 옛날에요. 이 검찰 수사관들한테 들은 이야기가 자기가 그 맡은 냄새 중에서 제일 지독한 냄새가 돈 썩는 냄새래요. 그러니까요. 왜 그러냐면 돈이 이 새돈은 그 새돈 냄새가 있는데 헌돈은 사람을 거치잖아요. 그러니까 온갖 사람의 예. 그 진짜 그 세균에게 다 묻어 세균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좀 헌돈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비자금은 다 헌돈 씁니다. 헌돈을 누가 그 저기 뭐한 수십억을 집을 하나 빌려갖고 거기다가 쟁여 놓은 거야. 그러니까 침대처럼 깔아 놓은 거예요. 그 돈을. 그걸 압수를 들어갔대요. 갔는데 냄새가 냄새가요. 근데 그돈 주인은요 매일 저녁에 와서 그돈 위에다가 한번 눕고 간대요. 기분 좋다고. 돈 침대에 눕고 누워갖고 그것도 사진을 찍어놓고. 그 나중에 다 이제 저 압수가 됐거든요. 그런 인간은 돈도 나한테 돌아요, 나중에. 완전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그 냄새도 좋은 모양이에요. 근데 그 냄새 좋아하는 분들 있잖아요. 저또 누굽니까? 있죠. 너저 장롱에 쌓아두고 장롱에 사시는 쌓아놓은 분들. 분. 참 기가 막힙니다. 참이 문재인 정권의 이게 적폐가 이제 하나하나하나 이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아마 조만간 진짜 이 문재인 정권 청와대 근무했다는 게 가문의 수치가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줄에 넘어가기 전에 잠시 광고 보시고 가겠습니다.